안녕하세요. 더치 한마이콜 더치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오 바람 소리 들립니까? 와, 기대기 지금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옷을 와 진짜 처음 이래 지금 빼서 입었거든요. 감기 조심하세요. 와, 진짜 오늘 춥다. 오늘 제가 한마디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코리하고 저하고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보면은, 아, 이코리가 가면은 어째 그렇게 레전드가 많이 나오고 현상도 많이 일어나냐. 또치 니가 가면은 뭐 현상도 없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희한하게 이코리가 가면은 뭔가 현상이 일어나. 저하고 이렇게 같이 흉가로 출동할 때도 보면은 이코리 혼자 갔을 때만큼은 안 일어나지만이 그래도 뭔 현상이 더 일어나기는 해요. 아마도 저의 기운 때문에 귀신들이 장난을 좀덜 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가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찍다가도 레전드가 나올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빠지지 않고 꼭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코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코리는 귀문이 열리다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해요. 얘가 자체가 기운이 너무 열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갔을 때보다 이코리 혼자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귀신들이 호러고 장난을 많이 쳐. 참 특별한 얘기요. 생긴 것도 특별하고 그러지 그러지. 자, 오늘 온 것은 여기도 이코리가 왔던 곳인데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곳은 현상이 일어날지 레전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도 어쩐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답사를 안 하니까. 저는 우선 이 현장에 제가 대신해서 와서 그 분위기를 담아서 시청자분한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랑, 입이 굳었다 얼었다 지금. 카메라 이런 게 거의 한 1200만 원, 제가 그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만큼 화질 좋은 걸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아셨제라? 자, 가봅시다. 고. 2021년 11월 2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어와. 지금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가자. 와, 입이 지금 얼어붙었네. 입이 얼어붙어서. 요거 몇 층짜리야? 한 7층 정도 되는 그런 곳이네. 여기는 이렇게 주변에 뭐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 정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문이 닫혔네. 다른 데로 가봅시다. 여기도 지금 현재 문이 잠겨져 있네.
와, 이거 문이 다 잠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우, 옆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문이 하나 열려 있네. 봅시다. 뭔가 리모델링을 하다가 말았네. 소리인가 이거? 구름 소리 같기도 하고. 들리나? 바람 소리인가 이거? 여기 앞에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울음소리 같은 게 자꾸 들려. 오, 지하실. 개 대박. 우와. 생방송은 이런 데를 못 가지. 수신이 안 돼서. 내려가 봅시다. 뭔가 있는가. 와, 지렵다요. 와, 뭐 뭐야? 오, 죄송합니다. 방금 봤어요? 툭툭툭툭 하면서 뭐 먼지까지 푹 나오면서 내려가 봅시다. 뭔가 있는가? 와, 지렵다요. 개 졸리네. 와.
아마 생방송 때 여기를 보신 분들은 있을 건데,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이 지하실은 아마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지하실은 수신이 안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 저기 보이면, 뭐 계단이 보이죠, 저기. 저 계단으로 약간 올라가는 길 같은데. 여기가 물이 바닥에 차 있어가지고, 아까 왔던 길로 다시 갑시다. 다른 층으로 한번 봐봐야지. 지금 현재 여기는 지하실이에요. 아까 내려갔던 거. 이 계단 타고 다른 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아까 지금 우리가 왔던 데다, 1층, 1층. 괜히 졸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제가 잘못 들었죠. 여기 소리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분명 왜 이 코리가 여기를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네. 기운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뭐 귀신의 기운 자체가 아예 일도 없어요. 그냥 폐건물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저는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쳤어요.